자, 그럼 우리 한번 코드를 살펴보시죠. p는 1이라고 하면 그것이 이 컴퓨터의 부품 중에서 메모리상에 적당히 잘 저장이 되거든요. 그럼 어떤 식으로 저장되는가를 같이 한번 보시죠. 자, 메모리 어딘가에 1이라고 하는 저 값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p1은 그 1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p2는 1이다 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1이라고 하는 값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p2도 이미 있는 값을 가리키면 메모리를 흥청망청 쓰지 않을 수 있으니까 좋겠죠?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p1과 p2는 같은 값을 가리키죠. 그래서 우리가 비교 연산자를 통해서 저렇게 비교를 해보면 참이 됩니다. 즉, 참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 동등 비교 연산자를 통해서 참이 나온다라는 것은 같은 값을 가리킨다라는 뜻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숫자 1은 원시 데이터 타입에 속합니다. 문자, 열도 그렇고요. 불리언도 그렇습니다. undefined, null 이런 것들 다 원시 데이터 타입이에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좀 더 복합적인 녀석인 객체를 한번 사용해 보면서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해 봅시다. 자, o1은 name이라고 하는 프로퍼티의 값이 김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메모리상의 어딘가에 저런 객체에 대한 정보가 저장이 되겠죠? 그리고 O1은 저 값을 가리킬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O2는 O1과 똑같은 값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전에 우리가 원시 데이터 타입에서는 값이 같으면 같은 곳을 가리킨다는 걸 봤는데 얘도 그럴까요? 아니겠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자, O2는 별도의 데이터를 새로 생성하고 그것을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O1과 O2를 여러분이 직접 비교해 보시면 이 두 가지는 서로 같지 않다, false가 나옵니다. 즉, 각자의 데이터라는 것이죠.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기 있는 원시 데이터 타입은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 이상 쟤를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1은 1이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1 equal 7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1은 언제나 1이기 때문에 쟤는 값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불변하다, immutable하다 라고 불러요. 하지만 객체는 이 객체 안에 여러 프로퍼티들이 있고 그 프로퍼티가 가리키는 값들은 계속해서 바뀔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객체는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같은 객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별도로 생성을 해서 따로따로 보관하는 그런 특성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렇게 저는 추론해 봤습니다. 아무튼 원시 데이터 타입은 같은 값이면 같은 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참이다. 비교했을 때. 근데 객체의 경우에는 객체를 이렇게 생성을 하게 되면 실제로는 값이 다르더라도 예, 이렇게 각자를 가리킨다. 그리고 그 이유는 객체는 값이 바뀔 수 있는 가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실습으로 실험을 한번 해볼까요? p1은 1이다, p2도 1이다 이렇게 했을 때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p1, p2, p1과 p2
3 언더바 1 보시는 것처럼 참입니다. 자, 그런데 O1은 name 김이고 O2는 똑같이 name이 김일 때 콘솔 로그를 통해서 O1과 O2를 출력해보고 O1과 O2가 같으냐라고 했을 때 결과는 보시는 것처럼 false입니다. 값이 같지만 예, 서로 별도의 데이터를 만들기 때문에 두 개는 같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까지.